네, 안녕하십니까. 이루신문의 신민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견미리 씨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은 이제 견미리 씨 측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게 저도 이메일로 받았어요. 읽어봤죠. 뭐, 할 말은 많았으나, 그래도 뭐 지금 뭐 혼사라고 하는 경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 접었는데, 우리 연예부인 김태원 기자가 기사를 썼다고, 데스킹을 봐달라고. 보게 됐죠. 그리고 우리 기사가 나왔고 그 다음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방송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지만 뭐 짚어야 될 부분은 짚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지난 몇년 동안 이제 견미리 씨와 견미리 씨 가족을 둘러싼 이야기를 가장 조금 집요하게 기사를 쓴 기자가 저였을 거예요.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많이 썼는데. 그렇지만 지금 혼사를 앞둔 시점에서 또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던 거였는데 제가 견미리 씨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포인트는 JU 사태 때였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다단계 사건이었고 저는 이제 연예부 기자로서 사실은 뭐쓸 영역은 아니죠. 지금은 이제 사회부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회부로서 이제 JU 사건을 썼겠지만 그 당시 연예부 기자였고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안 갖다가 어느 날 그냥 한번 JU 그 당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를 쭉 뒤져봤더니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이유와 연결됐던 연예인들 제가 직접 통화한 분들도 여러 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제이유와 연결되어 있는 그 제이유와 연결되어 있는 걸 아무도 몰랐었죠. 근데 제가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꾸준히 뒤지니 홈페이지에서 뭐 어떤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뭐 회원됐다고 꽃다발 받는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거꽤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저랑 통화하면서 자기는 되게 모르고 들어갔다 사기만 당했다 돈을 많이 날렸다 뭐 이런 제이유 피해자들이었는데 유독 눈길을 끄는 게 견미리 씨였어요. 다단계의 가장 특징이 뭘까요? 피라미드형 구조죠. 이 피라미드의 밑에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윗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막대한 수익을 내고 이게 이제 피라미드 구조 다단계의 약간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예인이 제휴 회원이었는가도 중요하지만 이 피라미드 구조에 어디에 있느냐를 전 중요하게 봤었어요.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다 낮은 단계였는데 견미리 씨하고 견미리 씨 남편은 되게 높았어요. 두 부부가 다 굉장히 높은 이 피라미드 구조의 위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건 확인을 했었고 뿐만 아니라 견미리 씨는 뭐그 제휴 행사에서 뭐 사회를 본다든지 굉장히 가장 적극적으로 제휴 행사에 참여했던 게뭐 제가 뭘딴걸 취재한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사진으로 많이 나와 있었어요. 왜냐면 또 등급도 어떻게 알았냐면 그 등급 됐다고 이제 뭐 꽃다발 하는 사진이 있으니까 쉽게 알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 당시 견미리 씨 입장은 본인은 이게 그런 다단계인지 몰랐다. 그리고 본인도 손해를 많이 봤다. 그 당시 견미리 씨는 단순 회원이 아니라 제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었냐면 그 안에 있는 뭐 포인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휴 가맹점에 가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견미리 씨가 저쪽에 굉장히 강남 청담동에 좋은데 스킨케어 샵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제휴 가맹점이었었어요. 제가 거기도 직접 취재로 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렇지만 그 견미리 씨의 그 당시 입장은 본인도 그때 한 7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3, 4억 정도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이제 위 등급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오히려 더큰 손해를 봤다라는 게그 당시 견미리 씨 주장이었고 뭐 견미리 씨나 견미리 씨 남편이 뭐그 제휴에서 뭐그 어떤 처벌을 받거나 뭐 수사 대상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었기 때문에 뭐 본인이 손해 봤다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갔었죠. 그러고 나서 몇년 지나가지고 이제 그 남편과 관련돼서 주가 조작 사건이 두 번이 터졌었죠. 두번다 견미리 씨도 그 상당히 많은 주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됐었죠. 제가 그 당시 썼던 기사 제목이 삼진 아웃인 줄 알았더니 낫아웃 뭐 이런 제목을 뽑았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보통의 연예인이 이런 제이유 같은 다단계 사건에 깊이 연루가 되고 주가 조작 사건에 두번 연루가 되면 삼진 아웃이죠. 근데 견미리 씨는 낫아웃 아웃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 제이유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봤다고 하고 뭐, 뭐 굉장히 높은 등급이었던 건 맞지만 뭐 굉장히 깊숙이 관여해가지고 뭐 어떤 사법 처벌 받거나 한건 아니었고 근데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 견미리 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식을 1,000원 주고 샀어요. 만 원이 됐어. 팔면 얼마를 벌었을까요? 9,000원인데 뭐 세금도 떼고 수수료 떼고 그래서 뭐 9,000원 벌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보호 예수는 뭐냐면 1년간 보호 예수가 걸리면 1년 동안은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1,000원을 샀어. 6개월 지나가지고 100만 원이 됐어. 그러면 99만 9,000원을 번 거죠. 하지만 팔지 못하면 내 돈이 아니죠. 물론 아 1,000원이 100만 원 됐네. 기분은 좋겠지만 실현 이익이 아니죠. 1년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1,000원이 됐으면
그냥 본전인 거예요. 이게 1,000원이었던 주식이 뭐 500만 원까지 올랐어도 1년 뒤에 보유수급 기간이 끝날 당시에는 900원이 돼 있으면 100원 손해를 본 구조래요. 그래서 견민희 씨는 이 보유수 기간 때문에 그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기간에 주식을 팔아가지고 차익 실현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조작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그 즈음에 그 연예계에 우회상장 열풍이 불었었고, 그래서 실제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소속사가 우회상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근데 보유수에 걸려 있어가지고 진짜 차익 실현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이제 뭐라면 사법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는 좀 비난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느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이 정보의 싸움인데, 거기서 어떤 연예인이 여기 주식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대, 어떤 연예인이 여기 대주주래 라고 하는 게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연예인들을 얼굴마다 세워가지고 뭔가 그러는 거 아니냐. 근데 해당 연예인이 이를 통해가지고 뭐 차익 실현을 크게 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처벌 대상은 아니죠. 근데 도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죠. 이 보호에서 걸렸던 주식이, 저는 FCB12 사건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이제 코어비트 사건이라고도 하고, 바이오 기업이었던 FCB12가 전략적 관계사였던 코어비트와 함께 로이라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가조작을 했다라는 사건이었었는데, 이 당시에 견민희 씨도 함께 조사를 받았지만 보유수 기간이 있어가지고 주식을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 천막 오른다는 얘기 있었지만 사법 처벌 대상은 되지 않았었어요. 견민희 씨는 이 사건과는 무관하죠. 다만 남편 이아무개 씨가 의류 바이오 산업에 투자할 것처럼 허위 공시해가지고 코어비트 유상증자 대금 266억 원을 모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개인 부채를 갚는데 썼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그리고 그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위반, 그러니까 횡령을 하고 주가 조작했다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받았어요. 이때는 두 가지 혐의가 다 인정이 됐죠. 그런데 2심에 넘어가서는 횡령 혐의는 무죄를 받았어요. 다만 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 주가 조작 관련된 부분은 유죄가 인정돼가지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아가지고 2014년에 만기 축소를 하죠. 이게 첫 번째 주가 조작 사건이었어요. 견미리 씨는 굉장히 그 당시에 화제가 많이 됐었지만 보유수 기간이어가지고 차익 실현을 안 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았지만, 남편 이씨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살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또 터져요. 그게 보타바이오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 이 씨가 출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보타바이오 주가 조작 사건이 터지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5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김미리 씨 남편 같은 경우에는 두번 연속 주가 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였죠. 그런데 그 다음에 2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현재는 이 사건이 대법원에 가 있어요. 이대로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사건은 뭐 무죄가 확정되는 거죠. 다만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아직은 있고, 재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대법원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명확히 보자면 제2유 사건 뭐 관계없고 손해본 걸로 대외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끝이 났고, 첫 번째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견미리 씨는 무관했지만 남편 이씨 같은 경우에는 횡령에서는 무혐의가 나왔지만 그 주가 조작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에서는 유죄를 판결받았었고, 두 번째 보타바이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견미리 씨는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 우선 제2유 사건에서는 엄연한 피해자이다. 뭐 이거는 팩트에서 큰 오류는 없어 보여요. 뭐 도덕적으로 그 등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상한 시선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뭐 그렇지만 본인들은 피해를 봤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해 모금으로 끝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공식 입장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견미리 씨의 남편이 코어비트의 유상증자 대금 266억 원을 가져가서 이를 개인 부채 상환에 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 걸로 나온 게 맞아요. 팩트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에서, 코어비트 사건에서 횡령은 무죄로 끝이 났기 때문에 이 주장은 맞는데,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징역 3년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죠. 그러니까 정확히 팩트 체크를 하자면 이들의 주장처럼 코어비트 관련 사건에서 횡령은 무죄가 맞으나 언급을 하지 않은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는 게 정확한 팩트라고 할수 있겠죠. 그 이제 보타바이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언급을 제가 보니까 공식장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
이라고 할수 있겠죠. 제가 전체로 봤을 때는 좀 뭐랄까 본인들한테 약간 불리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언급을 안 하고 본인들이 무죄가 확정되거나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한 걸로 보여지는 공식 입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런 논란의 가장 핵심은 이제 그 굉장히 부유한 집이 공개된 거죠. 방방마다 거실이 있고, 뭐, 저도 뭐,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견미리 씨 이번에 입장문을 보면, 2006년 말 견미리 씨가 토지를 매수해가지고 직접 집을 지었고, 이 어떤 자금 출처는 이런 어떤 주가 조작이나 제휴나 이런 쪽 전혀 소문과는 달리, 그냥 견미리 씨가 30년 동안 배우 활동하면서 모은 돈으로 한 거다. 그거는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제휴라든지 막 나오는 이야기들과 무관하게 그냥 견미리 씨가 배우 활동, 왜냐면 배우 활동에서 그렇게 뭐, 할수 있으니까. 저는 사실은 조금 날카로운 눈으로 견미리 씨 가족을 바라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 기사도 많이 썼었고. 여튼간 또 유죄 판결 받은 부분도 있고. 근데 견미리 씨 이번 공식 입장 보면 불리한 내용은 쏙 빼고, 아, 근데 이해는 해요. 뭐좀그 결혼이라고 하는 큰 경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그래서 집 공개를 왜 했을까라는 부분이 가장 좀 안타까워. 왜냐면 그 집이, 연예인 집은 다 좋아요. 인기 연예인들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아요.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제 기억에 그럼에도 견미리 씨 가족 집이 더 좋았던, 인정이 좀, 어우, 이렇게 이런 집이 있어 할 만큼 좋은 집에 살고 있었고, 문제는 그것도 저는 뭐 견미리 씨가 연예인 배우 활동하면서 번 돈으로 충분히 할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본인들이 이미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제휴라든지 이런 논란에 계속 휘말렸던 상황이라면, 그런 집까지 공개를 해가지고 이런 게 이제 그 그냥 보통 집을 공개하는 거랑 이런 게 맞물리면 저거 그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돈으로 산거 아니야라는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움으로 남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랄까 이런 논란을 스스로가 키운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여하튼 저는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보타바이오 사건이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약에 지금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이긴 하지만, 만약에 뒤집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뭐 제가 다시 한번 기사 쓰고 방송도 할 예정이에요. 근데 그것도 무죄로 끝나고 한다면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계속 파헤칠 이유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결혼이라고는 좋은 경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럼 뭐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가고 뭔가 또그 지적받고 할 일이 생기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견미리 씨 측에서 굳이 이런 공식 입장을 낼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긴 했었어요. 왜냐면 저도 오늘 이제 어느 부분은 그거 다 사실이긴 하지만 빠진 부분이고 이런 걸 제가 지적해서 방송을 했잖아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더라면 저도 방송하지 않았을 거고 기사가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내지는 뭐 아니면 깔끔하게 뭐 유죄 판결 나온 부분도 다 이런 부분은 인정하고 그렇지만 이건 아니고 이렇게 밝혔으면 좋겠지만, 그런 공식 입장은 낼 이유도 없거든요. 더 혼란스럽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지금 좀 뭐랄까 여론이 좋지 않아도, 그런 여론은 대부분이 또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미 뭐 지난 일이고 뭐 그쪽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결정을 하셨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팩트 체크 정도는 해드리는 게 맞다 싶어서 이렇게 방송에서 팩트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